0248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이화전기입니다. 이화전기의 테마는 코로나19-스푸트니크V 전선 송전 전력설비 2 차전지 대북이 가 있습니다. 이화전기 은는 동사는 무정전 전원장치, 몰드 변압기, 정유기 등 다양한 전원 공급 장치 및 전력 변환 장치를 생산 공급하는 회사로서 1956년 1월 5일 설립되어 1994년 12월 2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전력 변환 장치는 사용하는 곳에 따라 전력을 다양하게 변환하여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기술임. 전력 변환기기 산업은 경기 선행 지수가 올라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일부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UPS, 무정전 전원 장치 및 몰드 변압기, 정유기, 통신용 정유기 포함 등 다양한 전원 공급 장치 및 전력 변환 장치를 생산, 공급하고 있음. 대시 발전소, 대규모 시설 단지, 산업 전원 설비, 전산 센터 등의 민간 분야와 철도, 지하철 등의 공공 분야 및 방산 분야의 사업 영역에 진출해 사업을 연휘 중임. 대시 주요 매출처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시스템, 삼성 SDI, 국군재정관리단 등이 있음. 재무 대시 정유기와 몰드 변압기의 수요 부진에도 주력인 무정전 전원장치의 수주 호조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확대. 대시 인건비, 지급 수수료 감소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동기 대비 축소하였으나 금융자산평가 관련 금융수지 저하되며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2 차전지 관련 배터리팩 제조 사업의 본격화가 기대되나 글로벌 경기 둔화 및 기업들의 설비 투자 부진 지속 등으로 외형 성장은 일정 수준에 그칠 듯. 2022년 11월 17일 10시 51분 기준 장중 이화전기의 시가총액은 92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이화전기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78위입니다. 이화전기의 상장 주식수는 1억 2,300만 8,045주입니다. 이화전기의 액면가는 2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이화전기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4.6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1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2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97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36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8배, 263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번지억 원, 마이너스 37억 원, 마이너스 3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억 원, 마이너스 199억 원, 277억 원입니다. 이화전기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0번지 59%이고 유보율은 1454.5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54.10이며 전일 대비해서 23.35-0.9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9.51이며 전일 대비해서 3.59-0.4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화전기의 2022년 11월 17일 10시 51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752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62원보다 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49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화전기의 종가는 752원이며 주가가 이화전기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화전기의 종가는 752원이며 주가가 이화전기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이화전기는 거래량 51,320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9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 증권에서 12,809주, 삼성에서 144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5,464주, 이베스트에서 3,735주, JP모간에서 3,64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 증권에서 13,013주, 삼성에서 7,519주, NH투자증권에서 6,98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448주,
메릴린치에서 4,16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8만 8,52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스푸트니크V 관련주 이화전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